유행을 맡은 김준 앵커입니다. 더샵 뉴스 에이스 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샵 TV의 더샵 뉴스 진행을 맡은 김준 앵커입니다. 더샵은 집이 가져야 할 본질적 가치와 그 안에 담길 라이프 스타일을 더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더샵의 특화 상품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더샵의 특화 상품, 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 기자? 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더샵 뉴스 에이스 우 기자입니다. 우 기자, 더샵 특화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나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요? 네, 앵커님은 집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편리함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는 생활의 편리함이 모두 더샵의 특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특화 상품들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취재를 위해 더샵의 한 모델하우스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품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현관에 신발장만 있는 시대는 지났죠. 현관 입구에 창고가 있어서 결열용품, 재활용품뿐만이 아니라 야구, 캠핑, 골프재 등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현관 옆에 저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전거나 킥보드처럼 부피가 큰 물건도 넣을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방에도 대형 팬트리 상품이 있습니다. 식용품, 냄비, 접시 등 수납을 통해 언제나 깔끔한 주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 어머님들의 로망,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키친입니다. 고급 주방 가구와 장식장, 그리고 간접 우물청장까지 추가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한 상품입니다. 어? 저 공간은 뭔가요? 오, 앵커님 예리하신데요? 히든 홈바입니다. 숨은 공간을 찾는 재미가 있네요. 네, 이 외에도 전면 장식장, 디자인 월과 유리 장식장 등을 프리미엄 키친 특화 상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화 상품도 기대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앵커님, 집에 드레스룸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 안방에 드레스룸 있습니다. 그거랑 다를걸요? 지금부터는 한층 고급스러운 드레스룸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와 한층 세련된 조명을 더한 상품입니다. 우와, 보통 아파트에 있는 드레스룸과 확 다르네요. 무슨 의류 매장 같아요.
지금부터는 놀라운 기술 특화 상품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터치만 하면 집안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와,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만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더샵의 루미나 조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정하고 몇 가지 모드가 있나요? 루미나 조명의 뜻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기술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자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님? 관계자님! 오, 안 계시네. 앵커님, 잠시만요. 관계자분 좀 섭외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섭외를 한다고요? 무기자! 무기자! 잠시 현장 상황 전달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리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광고 보이쇼! 우기자! 우기자! 아, 우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더샵 뉴스 에이스 우 기자입니다. 현장 상황은 잘 정리된 건가요? 당연하죠. 아까 저에게 루미나 조명에 대해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해답을 이분에게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샵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민영신 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루미나 조명은 총 몇 가지의 모드가 있나요? 루미나 조명은 운동, 학습, 일상, 휴식 이렇게 네 가지 기본 모드로 쉽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단계별 밝기하고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거실은 물론 각방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하겠네요. 이름을 루미나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루미나란 이름은 라틴어 루미노 숫소를 어원으로 하는데요. 밝고 명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모드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명확하게 빛을 내자는 의미로 정해졌어요. 뜻을 알고 보니 또 다르게 보이는데요. 월패드에 또 다른 특화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요. 그리고 닫힌. 우와! 지금 제가 뭘 본 거죠? 저 이거 TV에서만 봤어요. 네, 월패드하고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이런 경험을 더샵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각방에서 제어가 가능한 청정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안의 나쁜 공기는 배출해주고 4단계의 강력한 필터로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서 창문을 열 수 없는 날에도 실내 공기질을 케어해줘요. 또 방마다 센서와 전동 디퓨저가 있어서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방 안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네요. 우 기자, 더 소개해줄 상품이 있을까요? 그럼요, 앵커님.
이번에는 제가 주방과 욕실에서 놓쳤던 상품을 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네, 다음 상품은 넓은 식당 공간이 있는 독립형 다이닝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대면형 주방도 평면에 따라서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요리도 하고 아이와 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 바로 더샵에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 상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열어볼게요. 짜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개인의 위생이나 건강, 청결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현관과 가까운 공용 욕실에 손을 바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스타일링 바스 공간입니다. 뭔가 호텔식 욕실을 보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손 씻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건식과 습식 공간을 분리해서 쾌적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옷이나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 더욱 편리합니다.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화 상품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앵커님 어떠셨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더샵 특화 상품을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취재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더샵 뉴스 우 기자였습니다. 네, 우 기자 감사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로 주거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더샵. 그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더샵 뉴스 김준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